신피디님 브레이크 한번 밟아봐 주세요. 와우, 이렇게 비 올 때 시인성이 너무 좋은 아트원 글로벨 한 번 더요. 와우,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비 온 후에 청명함은 정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누비즈 협회 운동 갔다가 비 와서 철수를 했습니다. 했더니 또 출고차가 있대요. 그래서 다시 급하게 영상 찍는데, 자, 본 차량의 주제. 요즘에 사실은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6 터보라 실망을 하고 또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 해서 약간 실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하이브리드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하이리무진을 사서 right now 지금 즐길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고요.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어서 단열도 확실하고, 사실은 주행 영상도 한번 첨보를 해봅니다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특장업체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경쟁 속에 있는데, 본 차량은 가솔린 9인승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5,920만원, 거기에다가 이렇게 솔라가 썬팅 신차 패키지 사이드스텝까지 딱 하면은 한 6,100만원 정도 하는데, 아마 하이브리드 금액이 그 정도로 된다 하면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하이브리드 살 것이냐 아니면 하이리무진 살 것이냐, 그러면 하이리무진을 왜 살까를 한번 실내 쪽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렬 쪽부터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일렬 쪽 비춰주시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사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조수석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순정과 다름이고, 나머지는 다 순정 그대로, 시트도 그대로 통풍 열선 살아있고, 바닥 쪽도 순정 상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모노림이나 컬팅 자수를 깔고, 그 위에 순정 매트를 사용해도 되고 또는 라인 매트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순정 상태 보여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은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코튼 베이지, 아톤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두 가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온리 코튼 베이지 한 가지만 취급을 하고 있죠. 자, 2열도 오픈했습니다. 2열 쪽에 바닥 쪽도 비춰주시죠. 바닥 쪽에 순정 상태입니다. 매트도 안 깔린 상태고, 이렇게 카펫 재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카펫 재질에 위에다가 그냥 순정 매트나 깔고 타라라고 기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타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왜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순정 상태는 이 부분이 층이지기 때문에 요트 바닥을 하면은 당연히 평탄화까지 같이 병행 작업을 하는데, 그냥 이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순정 매트를 깔고 써도 전혀 상관없고, 제 키가 173인데 시트의 공간감도 제가 어차피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2열에 착석을 했고요. 사실 카니발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내 공간감 때문에 많은 사죠. 특히 시트의 배열이 일반 SUV나 특히 EV9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넓은 공간, 즉 9인승으로 출고해서 6명이 정말 독립시트에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것이 카니발의 큰 장점입니다. 어차피 3열 쪽도 처음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가서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3열도 독립시트인데도 넉넉해요. 그리고 팔걸이가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뉘어지기 때문에 성인도 장거리 운전 시에 충분합니다. 즉 6명이 딱 타고 버스 정도로 딱 갈 때 거의 환상이죠. 자, 시트 배열은 일반 카니발도 동일하고요. 왜 하이리무진을 선택하는지를 또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와, 이쁘다. 아, 아트원에서는 뭐 화려함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엔 화려해요. 왜냐, 요즘 유행하는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이 기본으로 들어가죠. 즉 서비스라고 그랬죠. 네, 이것 때문에 많이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는데, 같이 조화를 이루니까 나름 예뻐요. 화려한데 너무 밝은 것은 야간 운전에 안 되죠. 한두 번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킬 수가 없습니다. 아톤에서는 꿈보다 현실을 추구하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있고, 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 그리고 확산형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모든 것이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 없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AS가 나지 않는 것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이리무진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바로 높은 개방감도 있지만 모니터죠. 즉 미디어 시대, 어제 태국하고 4대 1로 이긴 것 같은데 등등 실시간 또는 뭐 노래방까지 볼 수 있는 29인치 모니터가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기본으로 장착되며, 본 버튼만 딱 누르면 역시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 3시간 볼 수 있는 인산철 보조 배터리도 기본으로 내장이 된다는 것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하이리무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아마 가격이 동일하다 하면은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할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이브리드 기록 먹거든. 뭐 연비가 14.5km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 차량은 평균 연비 8.3km,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아 글쎄 손에 쥐려면 아마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패밀리카, 데일리카,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는 4,900 로우 카니발부터 9,000만원 RMS까지 다양합니다. 황제 차박 6인승, 황제 차박 4인승, 그리고 그냥 순정 7인승, 기타 등등등 모든 것이 이미 아트원 24 채널에 출고 영상 담겨져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커튼 쪽도 순정 망사형 커튼이죠. 측면 쪽에 늘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만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망사형 커튼을 사용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죠. 자, 이렇듯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구성 요소, 그리고 시트는 그대로 순정 상태 사용하고요. 그리고 후속 쪽도 마찬가지로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후속 쪽에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오늘 골프 운동 갔다가 골프백 안 내리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RMS 3열 시트 요즘에 계속 또 영상 올라갈 건데요. 정말 보는 사람마다 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오늘 주제 비춰주시죠.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은 후속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 즉,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범위가 넓다는 거. 야간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카니발, 그리고 글루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된 ABP 차량 후속 쪽에서 비칩니다. 자, 앞쪽에 상부 쪽 한번 다시 비춰줘 보세요. 자, 우와. 화질 정말 깨끗하다. 그리고 스타라이트가 분위기를 업. 그리고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여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바닥 통로성 순정 상태. 3열에 독립시트 2명, 4열에는 싱킹시트 그대로 들어가 있고 아트원에서 지급하는, 즉 레드포인트 대신에 이렇게 용품을 사서 지급하고 기아 지급품까지 그대로 실어드리면은 본 차량은 2223 9인승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출고가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 가격이 과연 얼마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이브리드 1.6 터보 가격과 이렇게 가솔린 3.5 풀옵션 가격, 게다가 하이루프까지 올라갔을 때 한 번쯤,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우리 가족, 즉 패밀리카로도 많이 나가지만 사실은 사업자 업무용으로도 많이 나가는 것이 9인승이죠. 자, 소중한 것은 순금 황금보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관심 주시면은 정말이죠. 사용자 용도는 다양하죠. 그 많은 사용자 용도에 맞는 튜닝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주시면 요즘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최소 뭐 2주 또는 한 달 이내면은 원하는 튜닝까지 원스톱으로 출고 가능하다는 사실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까 합니다. 야, 이게 딱 끝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장마는 장마. 아, 알았어. 다 끝났어. 자, 장마철 안전운전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